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죄송한데. 예, 송준호입니다. 송준호 선생님, 예. 서사관님. 예.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냈던 사람인데요. 예. 네. 청구 오빠의 윤병진이라는 감사관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감사 청구인의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윤병진이라는 감사관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자이기 때문에 대변인 씨를 통해서 우리는 하지, 우리는 기자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질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우리 그 감사원 내규도 보면은 이 우리가 감사 청구를 결과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부실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 충분한 그 납득이 가는 그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이 윤병진 이분은 그 청구인 대표, 우리가 524명입니다. 총 감사 청구를 한 것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접수시킬 때, 우리가 별도로 접수시키기 전에는 대표라는 이런 것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출한 것도 아니고, 이 접수시킬 때 대표를 한분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윤병진이라는 감사관이 대표하고만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하고만.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그래도 되면 523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똑같이 여기 접수시킬 때 사람 전체를 담당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응? 그래가지고 한 명을 대표,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낸 것이지, 나머지 524명의 공통된 입장이 뭐냐?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을 제대로 좀 감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이 대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접수시킬 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들도 충분히 물을 수 있고, 또 기자이기도 하고, 청구인이기도 하고, 민원인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우리는 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기자님 그랬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시민 그랬다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맞춰가지고, 그다음 대표가 아니시니까 또 기자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홍보실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홍준호 감사관님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제가 공익감사 청구서에 벌써 거기에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있는 내용을 확인도 지금 안한것 같아서 뭘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했길래 그거 다 보도된 기사하고 다 줬는데도 근거 없이 그냥 결론만 내려놨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그 무슨 랭카드는 없지요. 당연히 없고 그 패드 부분을 어떠냐고 감사해달라고 했더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넉달 동안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묻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직접 내려오실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좀 우리가 제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내려와서 자신들이 본 거, 그건 당연히 사진을 찍거나 그쪽에서 LG전자나 그 안에 다 있어요. 공익감사 내용에. 응? 그래서 당연히 그 찍은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청구인의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종결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결론만 딱 보니까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데 감사원이 어떻게 봐서 그게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연락이 지금 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관실로 또 전화를 했더니 검찰관실은 계속 통화 중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감사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저도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그 패러드 모습은 이건 부쳐서 떨어졌다. 그다음에 LG전자 시인했습니다. LG전자에서도 우리 게 아니라고. 예예. 예. 그랬는데 여기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를 했길래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제가 기자인 거 아시죠? 보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이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좀 이렇게 충실한 예, 예. 자세로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 중고업과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도 안 받고 예. 지금 타당한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 그리고 대표 아까 막 대표 계속 그러는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 대표라는 것은 예. 이건 그 법률적 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경징 자간이잖아요. 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순수 의무 위반이고요. 소급제 승진이 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됐고 예, 부실 감사에 예.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근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는 저희들은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감사원은 볼 수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성실하게 감사를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부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또 어쩔 수 없고 예. 감찰관실에 전화가 안 되니까 민원을 종료를 해가지고 여기서 예. 적어서 홍경진 감사관에 민원이죠. 성실하게 됐다, 대답 안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예, 불공산을 대답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조치할 거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감사원 직원으로서, 최소, 성실히 근무만 하면 됩니다. 딴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 좀, 우리 송준호 감사관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좀 전달하셔가지고 원래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예, 참고가 예, 물론 예. 대변인실이 있지만 담당과 해당과 해당 감사관하고 통화를 해야 말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이해도 갔죠. 그래서 그게 맞는데 지금 그분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준호 감사관님께서 중간에서 좀 힘들지만 좀 성실하게 좀 답변을 예.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